전교조 서울지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서명 촉구 이메일을 교사들에게 보내 논란이죠. 교육부가 결국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공적 시스템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했다는 겁니다. 전교조 측은 과거에도 있었던 통상적인 서명운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 교사들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부탁한다며 서명을 추진하는 단체 이름과 서명 페이지 주소가 담겼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메일 발송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집회를 열었던 단체였습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통합교육행정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인 이메일 주소를 무단 확보한 것으로 간주해 전교조 관계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메일을 받은 교사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 7만여 명으로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 외에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보낸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간주한 겁니다. 또 전교조의 서명 동참 요청을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 사실상의 정치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측은 과거에도 있어온 통상적인 서명운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